그런 것을 받아서 한 단계 성숙한 제가 돼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원 씨. 저희가 재편성이 된 후부터 여성 도전자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압박감을 받고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분들에게 제가 이곳에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씨, 어떤 분을 동반달라고 바로 지목하실지 이름 말씀해 주십시오. 이분을 선택하기까지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동반 탈락자로 선택한 도전자는 확실하게 투표는 서민수 씨하고 허웅 씨는 저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아직 냉철한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호진 씨가 일단 첫 번째로 저를 뭐 지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거고. 박미소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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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홍, 서민수 라인이 그 인원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서바이벌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직 남은 팀 경기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지원 씨. 저는 오늘은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누구를 뽑아야 하니?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뽑아. 문제는 개인전이라고 생각해. 자신 있어요. 허웅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허웅 씨를 선택하겠습니다. 상대 팀에 있을 때부터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었고요. 이분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김지원 씨는 허웅 씨를 동반 탈락 후보로 지목하셨습니다. 박미소 씨, 이 자리에 대한 각오 같은 걸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심사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새로운 마음을 먹고 다시 임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웅 씨.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고요. 팀에게 최선을 다 했지만 아직까지 큰 역할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심사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더 부족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김호진 씨, 예. 참 여러 차례 나왔네요, 그죠? 예. 자신이 왜 이렇게 여러 차례 풀려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팀 리더로서 경기를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패배에 대한 그런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자리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리더십에 어떤 점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오늘의 상황을 다윗과 골리앗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상대편과 저희는 신체적 어떤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그런 다윗의 지혜를 이용해서 골리앗을 이겨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그 역경의 상황을 더욱더 극복하려는 더 강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전 팀에서 바로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자신이 리더가 되었습니다. 근데 리더가 왜 참여자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나요? 저는 팀원들을 가장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경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저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리더십 부재라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제가 선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원들이 과연 그런 어떤 리더십 부재를 가지고 저를 선정을 했을까? 아니면 어떤 패배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 사람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패배의 요인의 중심에 있었거나 큰 실수를 했나. 하지만 그런 부분은 스스로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자신이 불려 나왔다는 겁니까? 경기에 있어서나 팀워크에 있어서 리더십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데 팀원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김호진 씨를 여기에 불려냈을까요? 그것은 정말 저도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 저를 선정했는지 그 다음에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그 인원들이 선정할 때 아, 이 사람이 나가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의 리더십에 대한 실망이나 정말 리더십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선정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진심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명색이 리더라는 분이 자신이 불려나온 마당에서 불려나는 원인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실 파악 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현실을 잘 파악하고 인원들과 동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대편 팀에서는요 연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불려나온 적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상대편과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어떤 점을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일단 제 스스로 상당히 상대편 리더에게 많이 비교하게 됩니다. 처해진 환경도 다르고요. 상황도 다르고 항상 리더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저희 인원들이 판단할 때 올바른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승패에 큰 요인이 되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블루팀에 비해서 다소 발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느낍니다. 제 스스로도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신이 인간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들, 아기, 아기라 예. 그래요. 김호진 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선물을 누리는 그 기쁨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예. 가치가 있습니까? 이 도전이? 그 가치를 참 거기에 견주기가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분명 그런 부분은 저의 와이프와 만점이가 이런 아버지의 도전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김지원 씨. 김지원 씨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 저는 감히 지금 남아있는 여성 도전자들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최대한의 방안을 이끌어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왜 지목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지목된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미션에서 세 번째 경기로 가는 도중에 제가 저희 팀원들보다 살짝 뒤처졌는데요. 저는 당연히 제가 지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호응 씨는 저 역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예. 뭐 명문대 출신, UDT 출신, 6팩까지 갖췄으니까 당연히 기대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 기대가 부담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기대가 전혀 부담스럽진 않았습니다. 저는 나름 정말 최선을 다했고 몸을 사리지 않고 임했는데 팀에게 연속 이은 패배를 안기게 돼서 내가 아직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평가로는요. 개인 리더십 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룹 리더십에서는 예. 뭔가 지금 부족한 점이 지적됐거든요. 그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저에게 팀과 함께하는 그런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미션에 뛰어들 때마다 팀이 물론 지기는 졌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십의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f you could turn back the hands of time in your mission today, what would you choose to do different? 저는 사실 전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스스로가 도전자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터닝포인트를 찾아냈고요. 지금 저는 지덕체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제 능력의 최상의 것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능력이 이상의 것들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살떨리는 생존 경쟁 제9차 탈락자 선정위원회 김호진과 허홍의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가 시작됐다. 우리 팀 안에서는 호진이 형이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김호진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허홍은 자신의 오른팔 선수와 함께 첫 번째 탈락 투표에서 김호진을 뽑았고 의도대로 김호진이 탈락 후보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탈락 투표에서는 박미소가 허홍, 서민수 라인에 합류하여 라이벌 김지원을 탈락 후보자로 선정한다. 허홍, 서민수 라인이 그 인원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에 맞서는 김호진. 박미소 양입니다. 허홍 라인에서 가장 약한 상대 박미소를 지목하고 허홍 씨를. 김지원은 함암 논란에 휩싸였던 허홍을 지목한다.